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 오늘은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이 시간 가득 채워봅니다. 얼마 전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 사고 보도부터 돌아봅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흉기난동 사건 보도를 되짚어봅니다. 사회 안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언론 보도 방향은 무엇일지 함께 논의해봅니다. 이어서 폭우 피해 상황 속에 현장 소식을 전한 YTN 재난 보도까지 살펴봅니다. 반복되는 비극을 막을 대책은 무엇인지 YTN의 역할을 고민해봅니다. 이 밖에도 생산자 피해로 이어지는 암표거래 위험성을 알린 보도와 함께 피의 사실 공표를 언급하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우려하는 시청자위원회 목소리까지 준비했는데요. YTN의 지난 한 달을 돌아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김영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빅데이터에 따르면 여름철 이맘때 요로결석 환자가 크게 는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햇볕에 많이 노출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요로결석 발생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통증 그 자체로 매우 괴로운 질환입니다. 정기적인 확인과 예방으로 여름철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시민데스크는 7월 시청자위원회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YTN 시청자위원회 7월 정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사건 사고 보도는 늘 있었던 일이지만 유난히 7월에 사건 사고 보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YTN의 단독 보도로 다수의 사건 사고 보도가 있었는데요. 최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을 비롯하여 24일 보도된 대낮 도심 아파트에서 일어난 70대 흉기난동 사건과 18일과 26일 각각 보도된 은행 창구에서 100억 수표를 들고 도주하는 사건, 무인점포 절도 사건 등 사회 안전망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YTN에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특히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25일 뉴스 라이브를 통해 신림동 흉기난동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수십 분을 할애하여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습니다. 다만 이런 보도가 단순한 일회성 보도로 끝나지 않고 사회 안전망 개선의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예방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다각도로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는 좀 끔찍한 사건들이 이달에 많았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 더 나아가서 뭐 근본적인 사회 분위기의 전환,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조금 더 구조적인 차원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뉴스 보도에서 설문조사 결과가 종종 활용되는데요.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자주 보도되는 초등교사의 교권침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출처가 전국초등교사 노동조합으로만 표기되거나 여름 휴가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한 뉴스에서는 설문 대상과 설문 기관은 제시되었지만 출처로 명시된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설문조사의 시기와 참여 인원수, 조사기관 등은 조사 방법론을 반영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출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보들이 다소 형식적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문제는 저희가 워낙 그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방심위에서도 많이 지적을 받기도 하고 해서 지금은 그건 어느 정도 이제 필수 고지 항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늘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두 가지 케이스 중에 이제 여름휴가 이런 거는 사실은 가볍게 그냥 그 조사의 엄밀성이라기보단 트렌드를 보여주는 가벼운 소재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어떤 조사 방법론을 디테일하게 기재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정도의 관행으로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초등교사 교권침해 사례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사실은 그 조사 내용에
무게까지 감안한다면 의문을 제기하셨던 부분, 어떤 누구를 상대로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을 했는지 정도는 고지해서 공유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관련 부서랑 상의해서 처리를 저기 앞으로는 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7월 25일 뉴스 라이브에서 김선영 앵커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총 24분 31초간 질의응답을 가졌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저는 우리나라 그 전 언론이 지나치게 과잉 보도하고 있고 YTN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1일 날 사건이 발생했으니까 전 25일 보도니까 나흘이 지난 시점인데 이렇게 긴 시간 보도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그 보도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왜 신림동인가? 굳이 사람 많은 곳을 찾아서 범죄를 저질렀을까? 그리고 신상 공개 여부, 계획 범죄 여부, 13년 전에 신림동에서 또 폭행 사건을 이 사람이 또 저질렀다는 거에 대한 조명, 우발적인 사건인지에 대한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림동이라는 언급이 불가피해서 신림동 흉기 난동 충격이라는 제목 자막은 고정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보도를 접할 때마다 신림동 거주하는 시민 주민들의 자존심도 굉장히 상하고 불안감도 컸을 것 같고 거부감도 우려됐습니다. 그리고 또 범행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전면 시각물로 정리하면서도 신림동 도착 직후 흉기 난동, 오후 2시 7분 신림역 4번 출구 근처 내려 범행으로 한 면에 신림동 두 번 표기했더라고요. 근데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이 지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 관련 보도를 볼 만큼은 봤을 텐데 굳이 당일 행적을 시간대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향후에 이런 좀 사건이 만약에 또 일어난다면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꼭 써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지역명 이런 것들 단어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자가 애초에 제목이나 자막 이런 걸 작성할 때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신중히 작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트레이트 자체는 그냥 하루에 한 건 두 건 정도로 해서 그냥 정상적으로 뉴스 속보를 따라가는 수준이었는데 저희가 출연 같은 경우는 각 띠 시간대에 제작진들한테 많이 일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템 선정이나 대상자 선정 과정에 좀 많이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고 물론 이제 중요한 방향 정도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벌어지면 과잉 소화되는 경우도 것 같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이제 확산시킬 수도 있으니까 일정 정도 이렇게 공유가 그러니까 그 정보가 많은 분들한테 공유된 상황이라면 구태여 반복적으로 이렇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 문제의식을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좀 더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7월 초반부에 이제 초급 간부들, 군에 있는 초급 간부들이 복지나 급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껴서 이제 전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개선돼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금년 전반기부터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YTN에서도 7월 이제 그런 기사로 이제 그 분야에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군의 이제 복지나 이런 것, 특히 초급 간부들에 대한 수당 문제 이런 게 늘 안 된 이유는 매년 국방부가 반복적으로 말한 게 뭐냐면 우리는 신청했는데 기재부에서 반영 안 해준다는 게 늘 핑계였거든요. 보면 지금이 사실 정부에서 예산을 짜는 그 시기거든요. 조만간 이제 정부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로 넘길 텐데 이번에도 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기재부에서 재정이 딸려가지고 못했다 이렇게 나오면은 아마 더 많은 초급 간부들이 실망해가지고 군에 대해서 이렇게 미련을 그냥 버려버리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뉴스를 잘 해주셨는데 이 부분을 계속 좀 팔로우를 하면서 기재부나 또는 국회에서도 이 분야에 더 관심을 갖도록 또 YTN에서도 더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제일 좀 국민들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이 집중호우 피해 때 이제 해병대 그 병사가 이제 그 안타깝게 사망하는 경우였는데요. 그날 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아짝이 생각한 게 뭐냐면 해병에서 그 수중량용 장갑차를 가져와가지고 사실 거기는 장갑차가 와야 될 때도 아닌데 그 장갑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 정말 물살이 엄청 빠른 강 속으로 그거를 과감하게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 장갑차가 엄청 무겁고 그 물살을 이길 정도로 엔진이 세지도 않아가지고 그 30톤 되는 장갑차가 들어가가지고 엔진을 최대로 돌려도 이게 물살을 거슬러 앞으로 못 나가더라고요. 저거 정말 물에 빠지는 거 아니야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그 어떤 피해 복구나 이런 게 있을 때 물론 군이 민간인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홍보하는 건 되게 좋은데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가 저걸 제재해야 되지? 이번처럼 이제 해병대 자체적으로 지휘관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컨트롤해야 되는데 컨트롤하지 못하고 갔을 때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현장 취재를 다시 한번 재고해봐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괜히 기자들한테 뭐 보여주려다가 사람 잡는다 뭐 그런 식의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여튼 되게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군이나 장비에 대해서 저희도 전문적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저도 사실 그 생각을 저거 괜찮은 건가 잠깐 생각은 했었는데 뭐 이걸 검증한다는 생각까지는 전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잘못하면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까지는 저도 전혀 못했는데 현장에 뛰는 취재진은 더 정신이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미처 경각심을 갖고 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보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피의자의 구속 이후에 7월 24일에도 굉장히 보도가 이어졌었습니다. 네, 뉴스라이더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출연을 하셔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피의자의 사이코패스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수정 교수께서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이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지나치게 피의자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좀 추측성인 발언을 좀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어떤 분석을 하시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단언적인 발언을 좀 하셨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말씀 중에 아마도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라고 나올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형사 전체적인 대안이 없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런 굉장히 큰 사건에서 시청자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피의자 개인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문제로 이것이 좀 축소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포커스가 한쪽에 치우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실제로 이 보도 많은 보도에서 이게 이런 보도 이러한 사건들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아마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분들도 분명히 이 연속적인 보도에서 꼭 YTN의 보도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좀 사회적인 파장이 큰 범죄를 다루실 때 특히 전문가와 함께 좀 심층적인 분석을 할 때는 피의자 한 사람의 성향이나 위험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큰 맥락에서 시스템 안에서 진단을 하고 대안을 찾아갈 수 있는 분석들을 해주시는 게 그러한 방향성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언했는지까지 저도 뭐 체크가 안 된 상태인데 아마 약간 흥분한 상태에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지나치게 축축성 발언을 하셨다면 그건 뭐 당연히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출연진 그리고 뭐 제작진이랑 공유할 수 있도록 그거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던 그 티켓팅 전쟁 속 안표 잡아라 부정거래와의 전쟁이라는 건 6월 11일의 보도였는데요. 이것과 조금 이어지는 보도로서 7월 18일에 그 리셀에 오염되는 공연업계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이기는 했습니다. 인기 있는 공연들이 리셀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부분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의 피해 또 생산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를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난달의 보도와는 조금 더 그 실제 피해 사례를 다룸으로써 공식적인 통로가 아닌 티켓 거래 위험성을 강조하신 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대면 공연들이 활성화가 되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무래도 팬덤을 악용하는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문제의 어떤 또 다른 시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국 문화에 대한 해외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칫 피해 범주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해당 7월 18일 보도에서 말미에 해외에서는 이 리셀 재판매 방식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폭리와 사기 피해를 막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이 리셀을 아예 리셀러들을 이 합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언급하시지는 않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해외의 어떤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라는 것도 좀 후속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함께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리셀 부분도 저도 잘 모르는 영역인데 그 사회부 기자가 만들다 제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상의 부조리함을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데 주력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문화 이런 쪽에서 더 추후에 관심을 갖고 볼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최근에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다가 하루 만에 바로 반박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화영 경기도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추진 요청을 했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하였다라고 진술을 했고 검찰이 그 진술을 확보했다라는 점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바로 하루 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자필 편지가 공개되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바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이화영 전 지사의 검찰 조사에서의 그 진술 내용은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화영 전 지사와 검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지사는 자필 편지로 해당 보도를 부인하였으므로 결국 이 정보를 흘린 것은 검찰입니다. 우리 법에는 그 피의 사실 공표죄가 버젓이 살아있고 그리고 또 법원의 판결례를 보면 수사 담당자가 피의자 신문 당시 나온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여러 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에 관한 내용을 법정에서 증거로 보여주면 되는 것이지 법정 밖에서 누설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건강한 언론이라면 검찰의 이런 그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어야 되지만 거의 모든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저는 YTN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찾아봤는데 YTN도 대부분의 언론과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7월 19일자 보도를 보면 이화영 전 지사가 입장을 번복했다고 보도를 하면서 뭐뭐라고 전해졌다, 뭐뭐라고 알려졌다라고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조기자단과 같은 검언 유착 카르텔을 자세히 모르는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이런 보도가 그냥 명백히 객관적인 사실을 보도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발 보도라는 점 그리고 이해 당사자 중 한 명의 보도라는 점을 명확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화영 지사 진술 번복 이 사태는 말씀 주신 대로 좀 저도 되게 드문 케이스기도 하고 그 법조 기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드러난 케이스로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 큰 틀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추정되는 정보들에 대한 기사 처리 부분은 계속 고민은 하고 있고 그걸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 건도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100% 단정은 못 짓겠습니다만 그런 개연성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경우 저희만 무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뭐 이런 고민도 현실적인 고민도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항상 고민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 똑 부러지는 대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뭐 포맷을 바꾸거나 이런 말씀보다는 사실은 좀 칭찬을 해드리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래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뭐 수해도 많이 나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어가지고 날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날씨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일반적인 날씨 예측과 또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런 그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 특히는 이제 YTN에서는 날씨에 대한 전문적인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 7월 24일에 뉴스퀴에서 이제 김진두 기자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비가 오는 이제 극한 강수에 대해서 이유하고 또 과거와 다른 점, 또 태풍과의 연관성, 장마 종류에 대한 모델 분석 등을 통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다른 방송에서도 비슷한 것들은 좀 많은데 이 깊이가 좀 달랐던 것 같고 질적인 그 뉴스의 전달량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김진우 기자님이 보니까 2016년인가 그 과학 그 기자 상도 받으셨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그 과학적으로 제가 좀 김진우 기자님 건 좀 찾아보는 편인데 되게 그 서머리도 잘해놓으시고 배경 지식이 모든 분야에 대해서 되게 탁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워낙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이런 그 과학적인 이슈들이 있었을 때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YTN에서 조금 더 잘 하시고 충분히 전달 지식 전달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사가 요즘 뭐 재난의 규모나 강도가 좀 커지고 있고 또 전 지구적으로 뭐 기후 위기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 요 관련 분야 취재진들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계속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 김진우 선배 개인적 역량이 조직 전반으로 또 확산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또 이번에 김진우 선배가 갖고 있는 그 전문적 기자의 그 전문적 식견을 뒷받침할 수 있게 시각화하기 위한 시스템들을 이번에 좀 많이 새로 도입을 했고요. 계속 지금도 개선 중에 있습니다. 수해 피해 관련한 재난보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보도 관련해서는 지상파 그리고 보도 전문 채널에서 그 신속하고도 또 특별 편성까지 하시면서 재난보도를 골고루 잘 했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YTN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중계라든지 브리핑 중계라든지 실시간으로 아주 적절히 잘 대처를 해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시청자들에게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높이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번에 그 지자체가 발송하는 재난 문자를 그 자막에 화면에 바로 띄워서 적용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주 잘 하셨던 좀 선제적으로 잘 하셨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재난이나 이런 큰 사건들이 지역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이른바 중앙 언론이라고 하는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지역의 피해 같은 경우를 주목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그동안에 좀 지적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각 지방단체에서 발송하는 재난문자를 자막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더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관련해서 혹시 YTN에서 이렇게 특별히 적용하게 된 배경이나 과정들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다른 언론사에 이런 것들을 적극 도입하라고 권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YTN의 이 재난보도에 대한 적극적 보도는 계속 강화되고 지금처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재난문자를 저희가 좀 자동화해서 손을 좀 들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에 개발을 기술국이랑 해서 만들어서 적용을 한 사례고요. 그런 배경에서 시작을 한 거였습니다. 지적장애 의심 여성 보험료 혹시 대필 또는 그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료 과도하게 보험이 가입되어서 문제라는 방식으로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때를 보도를 했는데요. 보험회사하고 결국은 당사자가 서명하고 뭐 또 계약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부분의 문제점이라는 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조금 제가 아쉬웠던 점은 이런 사례를 보도한 건 참 좋았는데 이게 두 양측 다 어떤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입한 분들도 안타까움도 있지만 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또 정상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돼서 보험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갖고는 어떻게
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누구도 그 책임을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상적인 또는 아주 또 확실한 자기 판단하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경제사회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사안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시스템이나 또 그 의사결정이 미숙한 분들이 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할 때는 어떤 그걸 보완해주고 조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과연 없을까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취재하거나 전문가들의 의견 물어보고 그런 내용들을 취재에 담았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신림역 그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경우에 요즘 묻지마 살인, 뭐 묻지마 칼부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한번 지적을 제가 드렸지만 그 어떤 생명을 구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골든타임은 잘못된 표현이고 골든아워가 맞는 표현이다. 근데 이제 그게 관행적으로 이제 이게 언론계나 미디어 쪽에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제 고착화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같은 맥락에서 묻지마 살인이나 이런 부분에 이 묻지마라고 쓰는 표현은 그 어떤 아무 동기 없이 어떤 강력한 동기나 모의가 없이 그냥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수사 결과 드러나는 것은 굉장히 치밀한 범죄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 결과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냥 묻지마 살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행위의 동기가 이제 배제된 이제 살인으로 이제 확정을 초기 단계부터 이제 제목을 뽑게 되는 거니까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제 중립적 표현을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묻지마 살인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무차별 살인, 뭐 무차별 칼부림 이 표현이 오히려 적절하지 않을까? 초기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쓰는 표현으로는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이제 동기가 이제 수사 결과 밝혀지면서 이게 뭐 그게 되면은 뭐 그당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이게 묻지마 살인이었다, 묻지마 칼부림이었다 이렇게 갈지언정 초기에는 이제 표현을 저희가 이제 굉장히 그 용어의 선택에 굉장히 주의를 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최소화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요번에 많이 쓰진 않았는데 아마 출연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랬죠. 예, 저희 당연히 무차별 흉기난동 초기에는 저희 아마 스트레이트는 그렇게 처리했을 것 같은데 조금 관행적으로 조금 자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출연 과정에서 그런 표현이 일부 사용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출연 원고나 이런 건 작가 프리랜서 일을 하시는 작가분들까지도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교정이 가능한데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YTN이 이제 24시간 뉴스 전문 채널인 만큼 물론 지금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어 방송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전 뉴스 영역으로 좀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제 저희 그 장애 유형 중에 전 저희 5,500만 인구 중에 한 265만 명이 이제 장애인군데요. 그 1위가 이제 지체장애고 2위가 이제 청각장애입니다. 근데 이제 후천적 장애인 이제 그 청각장애가 갈수록 이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수어 방송을 지금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인력이라든지 물론 이게 쉽진 않겠지만 좀 향후에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청각장애인용 수어 방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평일은 하루에 2시간씩 그러니까 오전에 한 차례 오후에 한 차례 1시간씩 2시간 하고 토요일은 1시간 하고 이제 일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실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기본적으로 의무 편성 비율은 다 지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좀 확대하는 방안의 그 저기 취지는 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또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문제와 또 이렇게 추가로 이제 그 수호하시는 분들을 또 얼마나 더 고용해야 될 것인가 이런 등등등 문제들이 좀 종합적인 문제라서 그거는 관련 부서랑 저희들 한번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
있고 하면 확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YTN 시청자위원회 7월 정기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8.4%에 이릅니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이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 사회인 셈입니다. 건강한 노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장수 국가로 거듭난 쿠바에서 활기찬 노년의 모습을 따라가 봤습니다. 특집 쿠바에서 찾은 장수인자 HDL은 쿠바의 장수 그리고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 사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특히 HDL을 높여 장수 인구를 증가시킨 쿠바의 독특한 시스템에 주목했습니다. 먼저 청년들 사이에서 이들 못지않은 에너지를 뿜어내는 노년의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춤과 노래 속에 흥이 넘치는 이들의 모습을 보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보입니다. 노인 복지센터를 찾아 만나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건강한 노화를 목표로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는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요. 운동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유지하고 즐거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춤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노화나 질병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스트레스가 다 날아갈 것만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기대 수명을 기록한 쿠바는 무상의료를 국민의 권리로 삼아 독자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쿠바의 공중보건부 차관은 건강한 노년층이 많은 이유를 가족 주치 제도를 통한 1차 의료진단의 활성화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바 의료체계를 이끄는 가족 주치의 제도는 주민과 같은 동네에 사는 의료진이 주민이 아프면 언제든지 집으로 방문해 진료하고 30분 이상 머물며 주거 환경이나 위생상태, 생활방식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질병을 판단하고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폴리코사놀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점도 쿠바 장수인자의 핵심으로 꼽힌다고 하는데요. 쿠바의 대표 작물인 사탕수수 껍질에서 추출하는 폴리코사놀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뒤 국민 총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심근경색 사망률 감소의 효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쿠바, 한국, 일본 연구진이 폴리코사놀의 효능에 대해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폴리코사놀이라는 특정 영양 성분을 과도하게 홍보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주의 문구를 표기하기도 했지만 쿠바의 여러 장수 요인 중 폴리코사놀의 효능에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조금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특집 쿠바에서 찾은 장수인자 HDL은 장수국가 쿠바의 활력 있는 노년의 모습과 그 비결을 현지 취재와 여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보여줬습니다. 쿠바 노년층의 밝고 활기찬 모습이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진 우리 사회에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깊이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양한 시청자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